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쪽 공간이 너무너무 개방감이 좋기 때문에 도어를 파워 윈도우입니다. 다 내리면은 이 정도까지는 안전상으로 좀 남아요. 그리고 핸드폰 같은 경우를 자, 이쪽에다 또 보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은 조금 안 되고요. 그 범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와, 대박이죠. 김PD님 좋죠, 진짜. 진짜 그렇죠. 여러분 저 계약할게요. 계약할 테니까 지금부터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짜로 제가 괜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너무 잘 나왔어요. 그리고 요거 한번 볼게요. 파킹 눌러서 요거 보면은 어머. 이게 된다니까요, 이게. 우와. 그러니까 김PD님이 운전하고 주차를 해도 뭐가 걸린지 다 볼 수 있는 거죠. 여기 약간 뭔가 오류가 있다. 그죠? 조금 다시 가고요. 자, 벨트 했고요. 드라이브 놓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놓고 후진 넣으면은 그냥 되는 거죠. 버튼이니까. 자, 얼마나 편합니까? 그죠? 시인성도 좋아졌고 과거 대비 카메라가 너무 화질이 좋네요. 여러분 열쇠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스타리아. 얘 차 갑인데 어쨌든 저는 스타리아 지금 감동하고 있고요. 생각보다 너무너무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대표님 리클라인 했어요? JB도 아마 뒤에 안 접으면 지금 깜짝 놀랄 거야. 지금 JB 저기 오는 팰리세이드 네. 저차 엔진이 여기 들어간 거예요 지금. 아, 저차 엔진. 네, 저차 엔진과 미션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리고 저기 통풍 키세요. 아하. 위에. 요거 통풍 키자 우리 요거. 네. 나도. 오케이. 아, 시인성 끝내주네. 지금 요거 빽 눌러봐요. 여기 계기판.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뭐가 들어오는 거지. 그러니까. JB 지금 감동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게 없으면 수로 공간이 된다고 이게 엄청납니다. 그리고 사륜 구동인데 지금 사륜을 제가 락을 하게 되면은 여기 디퍼런셜이 락이 들어가고 요거는 나중에 하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지금부터는 김PD님께서 뒤에 후석 2열과 3열에 대한 승차감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소리 나는구나. 양말 좀 신어도 돼요? 신어.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뭐 보이진 않겠지만 제비 양말 신고 신발 털고 다 됩니다. 이런 공간이 어디 있어 이게. 이 가격에 이런 공간 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너무 지금 감동하고 있나요? 아, 지금 계약금 걸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보세요. 그죠? 예술이라니까 이거. 아, 제가 진짜 웬만하면 이게 너무 좋은 척 티 안 내려고 그랬는데 구형보다 훨씬 좋죠. 될 게 아니 구형 우리 많이 탔잖아요. 구형 제일 비싼 리무진 갔잖아요. 네. 그거보다 좋죠. 뭐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이쪽 자리에 요게 있거나 시트 조절할 수 있는 거. 아, 얘가요? 아. 워크인. 지금도 돼요? 됩니다. 뒤에 공간 많죠? 엄청 넓어요. 야, 그럼 제비 이렇게 앉아요 그냥. 뛰어. 거기 앉아라 바닥에. 최대다 최대. 아, 지금 저희 너무 감동하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한데 저희가 감동한 이유는 다른 거 떠나서 가격 대비 성능이 너무 좋은 거죠. 가격 대비 그게 가장 핵심 포인트인 것 같고, 현대자동차가 솔직히 제네시스라는 브랜드를 출시를 했고 그 브랜드에서 최상위 등급을 많이 표현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주행 질감과 내장 제어, 외장 제어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게 오늘 스타리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 저는 주행 성능은 100% 만족합니다. 얘가 아주 높은 스포츠 성향의 차는 아니잖아요. 아, 지금도 계속 쳐다보시는데 괜찮아요. 그리고 제이비 어때요 여기에? 이거 뭐 베란다야. 너무 넓어. 테라스야 테라스 제이비. 네. 아, 제이비 그쪽도 오토인가? 한번 누르면 딱 내려가나? 그러네. 그렇구나 오토. 와, 진짜 크다. 그래요? 어딨어요? 이거 후속 대야 해야 될 것 같은데? 해보세요. 해봐요? 요거 한번 눌러볼게요. 다시. 아까 됐는데. 이게 스피커로. 요건가 보다, 요거. 들려요? 들리십니까? 이거는 뭔가 설정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 차량에 대해서 지금 모르는 것 같아요. 잘 안 되죠? 네. 그럴게요. 근데 여기 2열에 통풍 있다가. 네. 3열에 통풍이 없으니까. 없죠. 네. 지금 너무 멀리 계신데? 부산에 계신 것 같은데? 와, 바람 나온다. 통풍. 지금 김PD가 김 PD가 거기 여기 앉아있다가 옮기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구나. 여러분, 실내에서 옮기면 이런 현상이 또 발생되네요. 이거 좀 이해해 주시고요. 괜찮습니다. 네. 그쪽도 벨트 맸는데 그러는 거죠? 네. 네, 천천히 오십시오.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여러분, 계기판에 시간 하나 조금 볼 수 있게 시계 넣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저는 내비게이션의 시간에만 의존을 해야 되니까 그 점 조금 아쉽긴 하네요. 아, 제비 이거 봤어요? 네, 봤어요. 아, 이거 뭐 양말 넣고 뭐 속옷 넣고 다 넣으면 되겠어. 했어요? 어? 그거 참, 뭐 누르는 건 없는데. 이제는 또 거기 벼 있어. 됐어, 됐어. 예. 자, 뭐 정속주행을 하거나 뭐 여행을 갈 때 장거리용이네요. 장거리 할 때 아주 몹시 편하고요. 이 포지션은 제가 감히 말씀드려 볼게요. 레인지로버 스포츠 정도의 어떤 포지션이 나옵니다. 매우 높고, 되게 높죠, 제이비? 여기 친구. 네, 아, 네. 그리고 차선 이탈도 되고, 제가 요거 자율주행을 지금 이거 핸들을 지금 켰어요. 어떻게 잡아주나 한번 볼게요. 지금 지가 돌아가죠. 저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커브길인데. 그죠? 와, 이거 너무 편한데? 핸들 잡으래요. 네, 잡을게요. 뭐 핸들 열선 있어요? 아, 있죠. 핸들 열선 있고 다 있어, 웬만하고. 너무 잘 나왔다. 그리고 주행 중에도 이거 되나? 요거, 아, 이거는 서라운드는 안 되는구나. 네. 이게 조금 약간 느린 게 있는데 뭐 그래도 이 정도는 괜찮은 거죠. 저거 익스플로러보다 작아보다 차고. 익스플로러요? 저거보다 제가 봤을 때는 익스플로러보다 시트 포지션 높습니다. 실내 공간 크고 차값은 더 비싸시잖아요. 아, 그리고 앞에 카니발 가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근데 진짜 그런 느낌이 나온다니까요. 이게 모든 차에 지붕이 보이네. 야, 제비 한마디 해줘요. 네? 어때요? 너무 차 좋아요. 너무 좋죠. 네. 아, 식구들 다 타겠다. 진짜? 이게 풀옵션? 이게 풀옵션입니다. 얘는 풀옵션으로 가셔야 돼요. 그리고 핸들이 꽉꽉 잡아주는데 이거 너무 편하다. 지금은 끌게요. 오히려 간섭이 너무 심할 정도로 딱딱 잡아주네요. 홀리 안 아프세요? 너무 편해요. 너무 편해. 정말 진심. 이거 어떡할게요, 이거? 응? 이거 어떡할게, 써야지, 이거. 어. 오, 여기가 너무 크네. 그리고 앞에 긴급 제동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운전자가 부주의를 하게 되면 차체가 알아서 전자적인 반응이 개입이 들어가서 안전하게 또 정지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 또한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써보진 못했지만 작동이 잘 될 것 같은 믿음이 들고요. 솔직히 제네시스 좋긴 하지만 너무 비싸잖아요. 그것도 사실인지라 가격 대비 가성비 참 좋은 것 같아요. 에어컨 빵빵하고요. 시간이 여기만 나와서, 그죠? 얘는 달리는 차는 아니야. 여러분, 달리는 차 아니에요. 안 나갑니다. 근데 이 차를 타고 뭐 과속 주행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뭐 긴급 상태는 다니시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노말 아니면 에코로 다니시면은 연비도 어느 정도 보호될 것 같고, 지금 10.3km라는 공식 연비가 지금 보입니다. 10.3km 되고, 오토홀드는 벤츠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놓고 한번 콕 해서 발 뛰면 돼요. 여기다가 뭘 넣으면 좋을까요? 핸드폰 넣으면 까먹겠다. 그죠? 훅감과 너무 좋아요 지금. 자, 주행 느낌과 전체적인 차량이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관계로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본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웬만해서는 계약 잘 안 나요. 그리고 팰리세이드 엔진이 힘도 좋고 토크도 좋고, 그리고 변속에 대한 게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뭐냐면 파킹 놓고 차를 정지시켰을 때 약간 울컥대는 게 있거든요. 그건 뭐 차체의 어떤 미션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런 범위도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그 점은 좀 마음에 안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미션 자체를 제가 100% 믿을 수는 없지만 이제는 현대자동차 믿어보려고 하고, 저도 뭐 다양한 차를 경험을 하고 있지만, 그리고 김PD님 지금 너무 편한데 저런 모습 저 지금 간만에 봅니다. 심지어는 리무진 차량을 타도 저런 표정이 안 나오거든요. 너무 마음에 들고. 이거 어때요, JB? 야, 브레이크 마음에 듭니다. 참, 브레이크 말씀만 드렸는데 생각보다 마음에 들어요. 자, 계약서 쓰고 제가 출고 한번 기다려 볼게요. 우리 인사 한번 드릴까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이비 너무 좋지. 네. 그리고 토크 분배 이런 게 바퀴마다 전달되는 토크가 너무 잘 보여주는데 너무 좋아.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참 또 커플들도 여기도 있구나. 이게 핸드폰을 이런 데서 숨겨놓고 잊어버릴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아까 충전 핸드폰. 와 이거 충전. 어쩜 이렇게 커? 와. 아까 여기 놓고 시동 끄고 네. 내리니까 네. 핸드폰 놓고 왔다고. 아 정말요? 넣었어요? 옵션 좋네. 여러분 저 다시 마스크 할게요. 계약서 써야 되니까. 제이비 랜드로버보다 더 좋아하는 것 같다? 그죠? 네.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제이비도 표정이 웬만해서는 많이 바뀌지 않으시는 분인데. 여기 스타리아 폴더라고요. 오 여기 뒤 여기도 있네. 여기 있어요? 네. 우와 여기도 있네. 세상에. 이거 눌러야 돼. 아 눌러. 그러면 스타리아 타고 제가 조만간에 롯데리아 가겠습니다. 제이비 웃어줬어요. 감사합니다. 아 멈췄을 땐 뜨는 거네. 네, 저속일 때. 그리고 저속일 때는 후석 카메라도 돼요. 아. 여기서. 뭐 이질감 없는데 약간 굼뜬 건 있습니다. 워낙 차체가 크고 무거우니까. 근데 이 정도라면 저는 만족하고요. 좋아요. 자, 후진 R. 지금 계약해서 기분 좋아졌어요? 네? 계약하려고 해서 기분 좋아졌어요. 아 그래요? 아. 와 진짜 편하다. 그죠? 이거는 더 편해요. 어머. 아,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어?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오 신기하다. 네. 차차가 크긴 크네요. 이게 어떻게 되지? 네? 이게요 사방에 있는 카메라들이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을 조금 더 할까? 근데 왼쪽이 좀 좁을 테니까 제가 이만큼만 할게요. 자, 왼쪽에도 커다란 아 자꾸 기어를 조금만 더 붙여야겠다. 저거 타이트하게. 제가 이쪽은 여러분 조금 물릴게요. 여기 지금 내리실 때 옆에 차가도 힘드실 것 같으니까 얘는 긁을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도 긁으면은 안 돼요. 조금 더. 그리고 지금 보시면 토크 분배랑 고루고루 나오고 있어요. 오케이. 자, 파킹 놓고요. 특별에 계약을 했는데 사실 차가 좀 필요했고요. 제이비 이게 뭐예요? 한번 보세요. 제이비가 운전 중이라 지금. 일단 볼펜 있고 볼펜, 물티슈 있고 티슈. 아 볼펜 4개 있어요. 공부 열심히 하라는 기타 못 믿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만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계약서도 작성을 했고요. 이미 제 계약 들어갔습니다. 캠핑카 업체보다는 제가 조금 늦게 받겠지만 어쨌든 최장 할부 이용해서 잘 한번 타볼게요.